오늘 정선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현충일인 내일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할 텐데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서 피부를 꼭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17도, 강릉은 20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춘천과 원주 30도, 고성 26도, 강릉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